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 아니면 TV 방송으로 한 번쯤 보셨던 내용입니다. 이거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워낙에 충격적이라 가지고. 제목이 40대부터 기업들 주주니 희망퇴직 칼바람, 모아놓은 돈 없으면 골로 갑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거 다 봤죠?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뉴스에서는 좀 나는 심각한 걸로 봤는데 이걸 우리가 가려서 봐야 돼. 가려서 보니까 내용은 이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면세점, 그 전자제품 판매점, 롯데하이마트, LG하이프라자 희망퇴직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조합에서 나와 시위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40대 대상으로 희망퇴직 받고 있다는 기사 보셨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무조건 모든 기업 40대가 다 희망퇴직 당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업에서 40세가 되면 희망퇴직 다 시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시키는 회사는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걸 가려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기업을 잘 보셔야 돼. 롯데 하이마트, LG프라자 면세점도 제가 알기로 롯데였을 거예요. 롯데 면세점. 근데 여러분들이 기업을 잘 보는 게 롯데하고 LG는 옛날부터 희망퇴직을 많이 받던 회사입니다. 굳이 40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롯데는 좀 말이 대기업이지만 고용 성격이나 어떤 그런 직원 복지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정광기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그래서 LG랑 롯데가 지금 매출이 잘안 나와요. 모든 기업이 다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다 희망퇴직을 시켜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기사가 나면 우리 회사도 40세 되면 다 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 하면, 자, 저기 보시면 하이마트, 하이프라자는 서비스업과 금융업이에요. 서비스업과 금융은 원래 장기 근속이 잘안 되는 부분. 잘안 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누구나 다 대체할 수 있거든, 서비스업은. 제일자비가 좀 낮은 일자리 중에 하나잖아요.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은 원래부터 40세 넘어가면 칼바람이 부는 곳이었어요. 옛날부터. 금융 쪽은. 지금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기업들만 아직 다른 기업 언급이 없어요. 다른 기업 언급이 없어. 다른 기업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내가 정독을 했단 말이에요. 두번 정독을 했어요. 요 기업 말고는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돌려보세요. 그 뉴스 얼마 안 걸려. 한 3분짜리 영상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희망퇴직이 아마 LG하고 롯데는 아마 원래 옛날부터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서비스와 금융업이 여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앞으로 서비스업과 금융업은 좀 칼바람이 많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전에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4차 산업 들어오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장 물갈이 쉬운 게 이쪽 분야라고 예전에 썰을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정강님 방송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마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실 서비스업 일자리가 좀 위치가 애매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생각해봐요. 마트 같은 데잘안 와요. TV 가도 살려고 했다가도 교체하려고 했다가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온라인으로 이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금융업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은행 같은 거 낮에 가본 적 있습니까? 은행 오전이나 낮에. 저는 가봤는데요. 예금 통장 만들러 가봤지만,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어르신들이에요. 농협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거의 방문할 일이 없어요. 뭐 통장 만기됐다거나 돈 찾을 일 말고는 없어. 대부분 뭐 어떻게 하냐? 어플이나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농협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은 이제 자 온라인 구매, 4차 산업 이런 것 때문에 전망이 어두워요. 저는 가전제품을 사실 매장에 사본 적이 없어요. 사본 적이 없습니다. 폰 바꿀 때 말고는 없어요. 사실상 매장 가서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컴퓨터도 온라인으로 샀어. 모니터 같은 것도. 아, 모니터는 내가 가가지고 샀네. 모니터 얼마 합니까, 이거? 컴퓨터 모니터, 이거 삼성 모니터 32인치 제가 쓰고 있는데, 27만원 주고 샀거든요. 요거 신세계 상품권 있어가지고 요거 산거 말고는 없어. 예, 네, 굳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마트까지 가가지고, 내가 매장까지 가가지고, 전자제품을 구입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제품을 구입하는 게좀 꺼려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비싸요. 사람도 지갑이 얇아. TV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굳이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뭐 냉장고도 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선뜻 이제 제품을 바꾸기가 좀 겁나죠. 그리고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지금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통폐합 분위기고,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은행 거래가, 인터넷 뱅킹이나, 앱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쓰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 서울 같은데, 뭐, 우리 그 장관님, 아니면 우리 그 조직주님도 아시겠지만, 은행의 지점이 지금, 폐합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없어지면 다른 매장으로 통폐합되고 있어요. 그러면 짬밥이 높은 분들은 못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은행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은행이 이윤이 많이 나도 은행 직원들 몸값이 비싸요. 저분들 용가값이 비싸다고. 메이저급 은행들은. 그래서 몸집 이제 줄이긴 하는 거예요, 은행도. 그래서 이제 통폐합 되면 당연히 잘려나가는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은행 업무가 이제 예적금이나 아니면 그런 상품 같은 건데 요즘에는 온라인도 잘돼 있어요. 제가 봐도. 요즘에는 뭐 사이버 통장도 있잖아요. 뭐 종이 통장 말고. 그래서 쉽게 말해 뭐 금융식이 좀 부족하다거나 저같이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는 걸 확인한다거나 어르신들이 아니면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전 아직도 종이 통장을 좋아해가지고 방문을 자꾸 하거든요. 방문해도 망해될 때나 가지. 통장 만들 때나. 갱신할 때나 가지. 그 외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런 것도 많아. 길 가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은행 지점은 없는데, ATM기나 이제, 인출기만 있는 곳도 많아요. 예. 네. 제가 갔던 곳 중에 SG제일은행 하나도 없어졌고, 다른 은행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비스업과 금융은 앞으로 이제 몸집을 점점 작게 해나갈 겁니다. 작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융 쪽에 들어가려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겠죠. 예, 진입장벽이.
여자분들도 이제 보통 여성 나오면 제일 잘 들어가는 게 이제 은행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도 들어간 숫자가 점점 적어지겠죠. 지점이 없어지니까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티오도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중요해요. 얼마나 내가 돈을 모아놨느냐.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여러분 대기업 다니면 돈 많이 벌거든요. 한 50살까지 다니면 오히려 이제 정년퇴직하지 공무원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근데 보통 대기업 퇴직해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저 은행 금융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웬만한 대기업하고 돈 받습니다. 예. 네. 돈 받는데 막상 나고 나면 돈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러냐 하면, 그 다닐 때, 그러니까 내가 다닐 때 돈은 만약에 500을 번다고 쳐요. 세후 500을 번다고 치면, 그500 버는 수입에 다 생활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대기업인데, 내가 벌면 버는 만큼, 혹시나 우리가,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둬서,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 500을 보면 500 버는 생활 수준이 딱 맞춰져 있어요. 매식도 뭐한 달에 한 세네 번씩 한다거나, 학원 때 애들 학원 두세 개씩 보낸다거나. 저축 없이.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만큼 많이 벌려놓는 거야. 그래서 나오고 나서 이제 손가락 빠는 경우 많아요. 진짜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좀 있고. 450에서 500 버니까. 앞으로 이렇게 벌게 짚어가지고 벌어놨다가 막상 나가고 나서 이제 손가락 빠는 경우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대기업 다닌 분들도 항상 이렇게 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아놔야 돼, 이게. 여러분 대기업 다니면 다돈 엄청 많이 모을 것 같습니까? X상 보면 그렇지, X상 보면. 근데 또 대기업 다니시면 차도 빨리 바꾸고 옷도 좋은 거 많이 입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대기업 다녔다고 좋은 데 다녔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나오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버티고 싶다라고. 그리고 이세 번째는 아직 현장직과 노조직 노조에 그러니까 생산직에 대한 뭐 희망퇴직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블루칼라에 대한 희망퇴직 얘기만 있고 화이트칼라에 대한 희망퇴직 얘기는 없어요. 근데 기업에서 먼저 시동을 거는 것 같아. 사실 현장직은 희망퇴직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들 가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직원들을 희망퇴직하는지 몇 세부터 하는지 이걸 보셔야 돼. 이 뉴스에 나온 게 수많은 기업들 중에 일부 얘기잖아요. 전체 다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뭔가 이제 몇 개의 모델을 얘기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렇지 않다니까. 현장직, 생산직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없잖아. 만약에 희망퇴직 받는다고 하면 노조가 가만히 있을까? 노조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면 연대 파업하는 거 맞죠? 가만히 있을까요? 아버지 생산직인데 희망퇴직했다. 근데 아버지는 버틸 만큼 버텼잖아요, 현우님. 40세까지, 40세 되자마자 나온 거 아니잖아. 보통 생산직 희망퇴직해도 50대 초중반까지 버틸 겁니다. 버틸려고 하면. 예. 보통 사무실, 이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화이트 칼라부터 먼저 쳐내죠, 이게. 쳐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죠, 이게. 야, 저거 또 왔네, 저거.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 다니신 분들 지금 내가 사기업 다니는 돈좀 번다고 우쭐할 게 아니라 돈 모아놔야 돼. 돈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삼성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자는 이상은 버텨야 됩니다. 희망퇴직 나와도 네, 버텨야 돼요. 나갈 사람 나가라고 하고
휩쓸려 같이 나가면 안 돼. 버틸 수 있으려면 버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일단 일부 기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좀 더 봐야 됩니다. 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제조업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서비스업과 금융업입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아직 제조업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심취하지 말라는 거.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